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교통 요금이 한 달로 치면 왕복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드니까 알바비의 3분의 1 이상 드는 거니까 거의 적지 않은 요금으로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등 3명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만 24세까지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만 18세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의 제대로 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취지입니다. 이제 만 24세 이하면 대학생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1년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은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은 만 9세부터 만 13세는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세부터 만 18세는 20% 이상,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요금 면제로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손실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할인 혜택을 늘리는 건 서울시 입장에서 부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뒤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